아, 서울의 봄, 천만 찍으려고 발악한다, 뭐 이런 느낌인가? 지금 영화 라인업 자체가 이제 서울의 봄 말고는 볼 것도 없지 않나 싶은데. 아, 노량 나왔어요? 노량? 아, 내일 노량이랑 아쿠아맨이 나오는구나. 영화. 지금 이제 영화 라인업. 소우는 또 나와? 아, 노량 나오네. 624명? 모임? 시사회? 아, 2.8만 명? 아, 그러면 뭐 오늘 저녁부터 개봉한 건가? 아니면 시사회인가? 노량. 마블스는 역대급으로 폭망했다던데. 더 마블스는 마블 영화들 중에서 제일 폭망했대. 약간 더 마블스 아까 좀그 엔드게임 이후로 나오는 이제 여성 히어로들이 좀 많아졌는데, 좀 뭔가 히어로 호소인들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해. 보면은 되게 서사가 확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히어로 능력을 얻게 됐는데, 기존의 작품들은 그냥 어디 뭐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 마냥 그런 식으로 능력을 얻어버리니까 조금 보는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가지. 토르도 그랬잖아. 토르 여자 토르도 나탈리 포트만이었나? 그리고 이제 박서준 나왔는데, 이제 역대급으로 좀 뭔가 좀 너무 들러리 느낌이어가지고, 그지? 아, 아까 저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봤거든요, 소년시대. 아,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막 그렇게 좀 학생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 솔직히 30대들이 재밌어 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 그냥 10대, 20대? 20대 그냥 모르겠어. 좀 유치해요.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고. 눈 많이 오네요. 예, 유치하고 약간 언럭키 뚝방 전설. 그리고 박보영 이종석 나왔던 영화 뭐였죠, 그거? 그꼭그 영화 같아. 피 끓는 청춘. 딱 이거야, 그냥. 피 끓는 청춘 플러스 약간 뚝방 전설. 요 느낌. 느낌 비슷하지?
그 여기서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였나? 충청도 사투리 맞네, 여기도. 그래서 뭔가 더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구나. 아니, 난 진짜 솔직히 좀, 그 소년시대는 진짜, 많이 유치했고, 연기 보는 맛도 없고 그랬어요. 꽁트 혹은 약간 그 넷플릭스 웹드라마 찍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톤도 거슬리고, 충청도 특유의 사투리 그저 클리셰 약간 아이 뭐 어때요? 아 그려요 안 그려요? 뭐던디 시방 지금 그렇선 그런 어? 아 시방은 전라도구나. 아니 뭐 땀시 그런다냐? 아 이것도 전라도구나. 아무튼 뭐좀이 그려요 안 그려요? 약간 이런 느낌. 그좀 목소리 톤이 좀 너무 높더라. 임시완 배우님의 그 연기가. 예. 약간 좀 별로였어. 방골 기질이 아니라 약간 나처럼 느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막 진지 빡 잡수고 내가 본건 아니었는데. 아니 난 근데 사실 뭐그저 뭐냐 카지노도 그 최민식 배우 이제 어렸을 때 나왔을 때 그때 좀 뭔가 좀 이상했다고 생각을 했었어. 가발 쓰고 너무 좀 뭔가 연기나 이런 게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나도 이제 나는 좀 이제 내 말은 이제 깔건 까고 재밌는 거 재밌다고 하는데 재밌는 부분이 내 개인적으로는 1도 없었어. 솔직히. 사람들이 이제 막 되게 저기 좋아하니까. 최근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기대보다는 좀 실망이었다라고 했던 게 소년시대도 그렇고 서울의 봄도 그랬는데 서울의 봄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아. 그나마. 아이 뭘 심오한 것만 내가 얼마나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는데 내가 얼마나 코미디 좋아하는데. 아이 바람 같은 건 진짜 재밌게 봤어. 바람 같은 건난 정말 재밌게 봤어. 근데 연기 보는 맛이 있잖아. 바람 같은 경우는 짱구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그 정우 배우 우는 거딱 보면 진짜 눈물 찔끔 나잖아. 그리고 배우들 그저 시장 앞에서 맞짱 뜰때 그럼 끄지라 씨발로 막 이거 하는 것도 되게 카리스마 있고 멋있게 나왔잖아. 남자들은 피가 끓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뭔가 이제 가볍다. 소년시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라. 그 진짜 아저씨 같은 고등학생 역할을 하는 그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더 뭔가 그런 느낌도 좀 있었잖아.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그런 학원물 쌈박질하고 뭐 이런 그 학원물들 중에서 영화 드라마 엄청 많이 봤잖아 우리가. 근데 거뭐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 그냥 사투리만 충청도 사투리일 뿐이지 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학원물 원탑. 학원물 원탑은 나는 친구 같아. 역시 친구가 최고 고트라고 할수 있다. 친구 원.
이거는 그냥 연기도 너무 살벌했고, 또 부산 사투리도 미쳤었지.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라고 생각해. 지금 봐도 명작임. 쌉 명작이긴 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땐가 나왔던 것 같은데, 1학년 땐가 2학년 땐가. 이런 게 진짜지. 소년시대는 너무 유치해. 솔직한 말로. 그런. 남녀노소 이렇게 좀 재밌게 볼수 있고 막 그러려면은 뭐 그래야겠지만은 이건 진짜 소녀는 꿈이 있어야 하는 법이요. 나의 꿈은 말이요. 17대1로 부른 적 있는데 별명은 백호야. 그놈 이름이 뭔데? 반사신경 뭐야? 말로야 왜 이러는겨? 백호 정대 못해? 근데 좀 약간 좀 폭력을 미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뭐좀 이제 밝게 그려낸다면 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밝게 그려낸 뭔가 이런 그 학원물 중에 최고는 나는 품행제로. 약간 밝게 그려낸 것 중에 나는 품행제로가 더 훨씬 재밌는 것 같아. 그치, 감성 살짝 비슷하지. 저 감성이랑 품행제로 감성이랑 영화는 꼭 리얼해야 된다라는 그 법칙은 없는 것 같아. 이제 연출 방식에 따라서 조금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내 기준에는 좀 소년시대는 많이 유치하더라라는 거. 뭐 시즌 1 이제 뭐 끝나기 전에 그래도 이 중에 한명 정도는 개작살 내놓는 거딱 나오고 그러고 나서 살짝 이제 기대되게끔 이제 많이 맞았고 많이 두드러 맞았고 이제 억압됐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한명한 명씩 도장깨기식으로 해가지고 한명한명 공략해가지고 이제 작살 내놓고 맨 위에 꼭대기 전경태까지 잡는 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겠지. 근데 DP2보다 소년시대가 더 재밌다? 이거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DP2는, 나는 솔직히 DP2 진짜
DP는 잘 완성도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마지막에 살짝 어수선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DP2가 그래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개개인의 차이야 있겠지만은 DP2는 노잼이 맞다. 아 그럼 딱 말할게. 스위트홈 시즌 아 스위트홈 2가 더 망작이야 DP2가 더 망작이야? 아, 둘 중에 하나가 더 둘 중에 하나에다 더 저기를 두자면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스위트홈 아니야? 그렇다면은 독전 2가 나 아니면은 DP2가 나. 요즘 나오는 것들 조금 주목받는 것들 다 재고 비교해보면은 DP2는 선녀였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DP1이 워낙 인상 깊었기 때문에 이제 기승전결이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도 너무 강렬했고 또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성인 남자라면 다 한번 어떤 공감대가 있는 그런 거고 해서 더 뭔가 메시지도 있었잖아. 그랬는데 이제 난 왜 이렇게 시즌 DP 시즌 2를 왜 이렇게 까는지 모르겠네. 난 너무 재밌게 잘 봤거든 사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 많이 찾는 웹드라마 보니까 다 나오네. 아 그리고 운수호진날 봤거든. 운수호진날은 잘 만들었어. 생각보다 재밌더라. 운수호진날 이거 완결이 났거든요. 완결 났는데 이거는 좀 재밌더라. 최근 나온 거 지금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제 좀 관심 많이 쏠리는 OTT 지금 상영작들 중에서는 운수호진날이 제일 좋았어. 좀 그 전으로 이제 돌아가자면 이제 무빙도 있고 이제 곧 죽습니다. 이거 봐 후회하는 몰입감겠죠. 딱 말할게. 이제 곧 죽습니다는 내가 유튜브에서 그 요약본을 봤거든. 여러 삶에 이제 침투해서 그 사는 거잖아. 그게 다 나중에 막 연결이 되고 막 그러잖아. 요약본으로 봐도 더럽게 재미없더라. 나 이쪽 환생물이 지겹더라. 타임워프 환생물 너무 지겹고 질리는 요소인 것 같아. 다시 뭔가 좀 이 기회를 주고 이러는 내용들도 유치하기 짝이 없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죽음의 화신이 찾아와가지고 무슨 머리에다 총 쏘면서 이 삶으로 태어나고 저 삶으로 태어나고 막 그러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저기 하는데 와 진짜 별로다. 자 이제 또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곧 죽습니다를 재밌게 본 사람들이 또 나한테 비난의 이제 돌을 던지는데 오케이 소년시대 여러분들 그렇게 재밌다 그래가지고 아 나 오케이 내가 꼭 봐볼게요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난 별로였지만 다 보고 뭐라고 한 거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어. 왜냐면 내 생각인 거고 보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곧 죽습니다는 유튜브로 요약본으로 보고 나서 이제 곧 죽습니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짜는 거야. 오케이 봐줄게. 보고 내가 다음 방송에서 이제 곧 죽습니다를 그거 본 요약본 보면 안 돼. 처음부터 봐야 돼.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 나는 딱 말할게. 진짜 좀 웹툰 원작이 물론 흥행 공식 이거 방식이고 그러겠지만 그 좋은 작품들이 이제 그 작가들이 좀 너무 이제 이런 그 성공 흥 그 루트 어떤 패턴 이거에 너무 기대는 것 같아. 나는 더글로리가 그래도 OTT 드라마 중에서 지금 굉장히 고트라고 생각을 하거든.
정말 혼을 빼놓고 정신없이 보고 여운도 너무 남았고 대사 하나하나에도 뭔가 미친 어떤 그런 몰입도가 생기고 좀 그랬었어. 나는 더글로리는 물론 우리나라 이제 작가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그 반열에 오른 원탑 작가 원탑이 이렇게 쓴 그런 작품이긴 하지만 더글로리는 미쳤었지. 난 진짜 더글로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너무 재밌었어. 너무 그냥 숨 죽이고 봤고 나오는 날은 막 되게 기분이 좋았어. 언제 나오나 막 기다리고 막 그랬어. 근데 이제 곧 죽습니다는 난 진짜 모르겠다. 환생 인생 2회차. 야, 씨. 환생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다. 아저씨 우리들의 블루스 좋아하면 정신병동도 보면 대전잼띵자. 나 작년 고트는 우리들의 블루스였다고 생각해. 우리들의 우불은 진짜 레전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뭐 상은 크게 못 받았던 것 같아. 배우 라인업도 너무 좋았는데. 우리들의 블루스는 잔잔하니 너무 좋았고 아마 작년에 울었던 이제 내가 1년에 진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이제 영화나 뭔가를 보고 우는 거거든. 스스로 울진 않아. 스스로 울진 않는데 뭔가 보고 이제 눈물을 쏟아. 근데 작년에 울었던 내 눈물의 99%는 우리들의 블루스 때문에 울었어. 1%는 뭐 때문에 울었냐? 하품에서 울었어. 하품에서. 우리들의 블루스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뭐 볼만한 거 없나요? 또 이제 어쨌건 내가 이제 곧 죽습니다 요것만 보면 이제 그 다 섭렵하는 거지. 여러분들과의 공감대가, 여러분들과의 그 뭔가 내적 친밀감을 쌓는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곧 죽습니다까지만 보면 되는 거지. 뭐야, 밤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봐야 돼?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 게임에 강제로 참여하게 된 유일고 2학년. 나는 이건 정말 못 보겠다. 정말 미안한데 나 진짜 못 보겠어 이건. 왜냐면 내 또 방골 기질이라고 해도 좋아. 근데 나 밤이 되었습니다 정말 못 보겠는 게, 안 그래도 지금 봐봐, 학원물에 질려버렸어. 소년시대 재밌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유치하게 짝이 없었고 그냥 언럭키 불타는 그 불타는 맞나? 불타는 아까 그거 박보영 이종석 영화, 아 피 끓는 청춘. 그냥 언럭키 피 끓는 청춘이었어 나에게는. 물론 이건 영화고 이제 그건 드라마고 해가지고 뭐 저기 하겠지만 그냥 언럭키 피 끓는 청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언럭키 뚝방 전설. 언럭키 품행제로 언럭키 바람 이런 느낌이었어. 약간 짬뽕 된 것도 많아.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학원물에 질렸는데 거기다가 또 학원물을 보라고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 안에서 또 이 안에서 애들이 또 마피아 게임을 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 마피아 게임이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나는 못 봐. 거기까지는 내가 못 보겠어. 어, 좀. 거기까지는 내가 못 보겠다. 어. 또 봐야 될 거 있어? 마이데몬은 뭐야? 마이데몬. 마이데몬. 아, 그냥 썸네일부터가 난 썸네일부터가 거부감이 너무 느껴진다. 그냥 어, 그러니까 대놓고 유치 뽕짝 그 감성. 뭔지 빵키 뭐지? 남이코 정신병동 봐.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아니 내가 보진 않았지만 나 이거 보진 않았지만 딱 내가 보기에는 뭔가 그 어떤 작품에 쓰이는 특정 필터 같은 게 있거든. 이거 분명히 뽀샤시 필터 같이 약간 조금 그런 그런 이제 그 드라마 같은데 많이 쓰이는 거 약간 그런 것도 왠지 막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썸네일만 봐도 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 뭔 내용인데 마이데몬은 어 설마 뭐 또 이제 둘 이제 약간 좀 그 이세계물 뭐 그런 거야? 악마야? 어 아 진짜 악마 진짜 리얼 악마가 또 있어. 진짜 리얼 악마랑 이제 인간이랑 이제 저기 하고 아 근데 아 언럭키 도깨비야. 어 나는 못 보겠다. 티빙타이는 지옥이다 페아 취향이십니다. 어 나는 못 보겠어. 어 근데 이런 게 또 유치한 게 또 먹혀. 사실 유치한 거를 이렇게 유치하다는 거 알고 어떤 장면이 나올지 너무 알고 근데 브금과 이쁜 장면에 몰빵해가지고 그 몰입되게 한다는 그것에 대해선 나도 솔직히 공감을 하고 나도 그런 거에 괜히 이제 막 미소가 지어질 거라는 건 나도 이제 알거든. 근데 이제 이 입덕 그 거북이 같은 게 있잖아. 어 입덕 부정기.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보다 보면은 나도 씩 웃게 되고 뭔가 둘이 키스하고 막 꽁냥거리고 뭔가 아니 당연히 젊고 이쁜 남녀 배우들끼리 뭔가 이렇게 진짜로 리얼하게 막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뭔가 그거 옛날에 파리의 연인 때서부터 나는 알고 있는 딱 그런 그 모먼트야.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은 시기에는 볼 때 되게 부정적으로 보겠지. 근데 막상 보면 이게 왜 인기 있구나, 왜 좋아하는구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어, 안 볼래. 그 단계까지 이르르고 싶지가 않아, 내가. 내가 그 단계까지 이르르고 싶지가 않아. 어. 모르겠어. 난 나이가 있고, 또 뭔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막 씩 웃는 내 모습도 너무 추할 것 같고, 그래. 내 느낌이. 나를 또 이렇게 겨냥, 내 나이 때. 어, 내 나이대를 겨냥한 그런 작품은 아닌 걸 같아. 아닐 것 같아. 어. 아, 난 그래서 저 뭐 마이데몬? 야, 진짜 마이데몬은 못 보겠다. 우리 아버지도 드디어 사무개왕 최수종이 돌아왔군 하면서 고려거란 전쟁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마이데몬 이거 견딜 수 있으면 보라고. 내 눈에 인간들은 다 하청. 뭐야? 이 잘생긴 또라이는. 아, 세다. 난 잘하고 있어. 너도 잘하고 있지?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내가 여길 통으로 빌린 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싶어서인데. 좋은 생각이야. 조용하면 어색하고 좋지. 정식사를 하고 싶으면 다른 식당도 많아. 그쪽이 나가면 되겠네. 아는 식당도 많은데. 뭐야 이 철벽 또라이. 아니 난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물론 대놓고 유치하게 하는 거야. 어, 나 사실 우리가 하는 연애도 그런 거 아니야? 어, 누구나 다 연애를 해봤으면은 뭐 내가 되게 그
유치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처럼 그냥 주말 오후 8시 드라마 하나 보십시오. 지금 뭔가 내가 이런 걸 거부한다 그래서 나한테 태조 왕건이나 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일단 나는 학원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일단 학원물 자체를 너무 그 싫어. 왜냐면 웹툰이 이제 아무래도 겨냥층이 10대다 보니까 너무 공장처럼 찍어냈던 것 같아. 학생, 고등학생 다 너무 다 그냥 그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너무 그 드라마 얘기 너무 오래 하는데 워낙에 이제 또 OTT가 이제 범람하는 그런 시대이고 하니까. 그럼 형이 생각하는 드라마 고트는 뭐야? 아 이거 하나로 꼽을 수 없겠지. 근데 소년시대는 솔직히 이제 소년시대 착한 점. 자, 소년시대 착한 점. 쿠팡 플레이. 소년시대 착한 점은 딱 쿠팡 플레이. 딱 하나. 저렴하다. 유치하지만 저렴한 새끼. 형 고려걸 안전쟁이 진짜 남자들의 드라마야. 언럭키 피 끓는 청춘. 뚝방 뚝방 전설 선에서 가볍게 컷. 품행제로 선에서 아니 품행제로까지도 안 가도 돼. 품행제로까지 안 가도 돼. 학원물 개보. 친구. 그 다음에 권상우 나왔던 거. 그 뭐야 말죽거리 잔혹사. 3대장 꽃보다 남자. 다른 거 필요 없어.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 그리고 이제 그 바람. 세 가지. 학원물 개보 3대장은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 바람이고. 영상 지금 추천받은 드라마 다 후회할 거임. 정신병동 1위 응용작이다. 2회 미만잡. 그리고 암흑기. 학원물 암흑기. 귀연이 시절. 이거 공감할 거야. 늑대의 뭐였지? 늑대의 모든 것이었나? 늑대의 유혹. 유치한데 근데 이때는 좀 볼만했지. 늑대의 유혹. 왜냐면 강동원이 이때 떴으니까. 그리고 그놈은 멋있었다. 두사부일체는 여기 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왜일까? 동갑내기 과외하기. 동갑내기 과외하기. 이런 것들. 맞아. 그 옛날에 넌 선생이고 난 학생이야 그거 러빙유였나? 드라마? 옛날에 그 김재원님 나왔던 거? 와,
진짜 완전 그 추억이네. 아무튼 간에 뭐 소년시대. 아 너무 좀 후려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좀 유치하긴 한데 너무 뻔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장물이야. 병태라는 이제 주인공 찌질이가 비용태가 성장하는 거고 어 좀 볼만했던 거. 그래도 좀 이제 칭찬할 부분은 일단은 아버지 연기 그리고 예, 김정태 배우님 장학수 배우님 이 두 분 연기하는 거는 진짜 볼만나더라. 재밌더라. 어. 이 두 분 연기는 진짜 재밌어. 재밌게 잘 봤고 또 칭찬할 부분 강혜원 외모가 열리라는 것 같아. 강혜원 외모가 열리란다. 그리고 이선빈 배우 종아리 폼 미쳤다. 이선빈 배우 종아리 폼 미쳤다. 아는 사람들 알 거야. 이선빈 배우 뒷종아리 폼 미쳤다. 깜짝 놀랐음. 피부가 진짜 좋더라. 뭐 그거 말고는 딱히 뭐. 고거전이 뭐야? 고거전? 고거전. 뭔데 이게? 아. KBS에서 내놓는 아, 고려 거란 전쟁. 얼럭키 대조영. 아, 내가 이 장르는 뭐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 그냥 일단은 나는 이런 이 저 사극 장르 나는 허준에서 끝났어. 너무 충격적이지. 허준이 언제 건 줄 알아? 이 허준 옛날 허준 있어. 옛날 허준. 박광렬 아닌가? 이광렬인가? 김광렬인가? 아닌가? 배우 이름 김광렬 아니었나? 아 전광렬이구나. 전광렬. 전광렬. 이거 99년에서 2000년. 이거 이후로 사극 아예 안 봤음. 이거 이후로 사극 자체를 아예 그냥 안 봤어. 아 하나 있다. 그 넷플릭스 저 뭐냐 그 킹덤. 킹덤 진짜 고트지. 킹덤은 미쳤지. 영화는 뺄게. 영화 뭐 그 저 뭐 그 하정우 나오고 그 저 강동원 나왔던 거 그런 거는 뺄게. 딱 그 드라마만 보고 얘기하자면 와 킹덤은 진짜 드라마.
킹덤은 미쳤음. 킹덤은 넷플릭스에서 딱 그 4화를 걸고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진짜 많은데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이제 좀 비유하자면은 약간 아이언맨 같은 놈이 킹덤이야.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냐면 이제 시초격이기도 하고 엄청 힘을 주고 그 어떻게 보면 정말 한국 작품을 처음으로 이렇게 빛냈다고 생각해 나는. 킹덤은 쳐돌았지. 처음에 이거 그냥 사람들이 하도 추천해가지고 좀 나온 지 한참 돼갖고 봤는데 랄프랑 앉은 자리에서 다 봐버렸어. 시오피읍 세뇌시킨다. 정신병동증이다. 자 이제 또 뭐 정신병동을 봐야 된다고?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안녕하세요, 정다은 간호사입니다. 여기는 커튼도 없어. 그래서 다른 병동보다는 아침이 제일 빨리 와. 저의 아침의 축복을 받으세요, 중재자님. 한사대. 아. 그래, 니은 명작이야. 저거 보고 바로 이나대 정신과 가면 돼. 왜 이래? 그래봤자 한국 드라마 고트는 전원 얘기 아니냐? 이거 약간 미생 신경정신과 편 아니야? 어? 약간 미생 신경정신과 편 플러스 옛날 그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아니야? 언럭키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아니야? 저거 근데 진심 후회하네. 진짜로 우리 드래블루스처럼 에피소드 있고 힐링됨. 좀 디자인, 색채 뭐 이런 것들에 좀 힘을 들여서 약간 좀 정신병에 대해서 좀 색다른 시선으로 접근하는 방식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걸 내 예상엔 안 봐줄게. 진짜 안 볼래 나는. 저거 보자마자 반면 받고 이나대 바로 딸려간다니까 정신병동이 정답이야. 솔직히 그냥 유튜브에서 특정 장면 쇼츠로 보고 나랑 맞다 싶으면 보는 게 정답인데. 난 좀 뭔가 그 힐링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좀 내가 좋아하는 거는 좀 디테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뭔가 좀 이세계물 같은 거라면 정말 디테일이 좀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 마감 처리가 꼼꼼한 느낌? 나는 솔로나 보자. 나는 솔로도 나는 좀 진짜 별로였어. 왜냐면 내가 혹시나 했던 역시나였어. 내가 나는 솔로 18기 옥수님 보고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아니 어떻게 이번 나는 솔로 18기에 나온 모든 여성분들 출연자들 진짜 다 이쁘더라, 미쳤더라.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들 주변에 정말 남자가 없어서 여기 나오는 걸까? 이 사람들이 여기 진짜 좀 간절하고 더 진정성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방송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잖아. 일반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일반인들 좀 간절한 일반인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봐야 더 뭔가 좀 몰입감도 좀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시옷발 그냥 TV마. 그냥 결국은 이제 그 배우였더만. 그래서 아 역시
이 방송은 답이 없다. 아무리 뭐 리얼리티를 표방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아니 나는 아싸리 그냥 좀 뭐 연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 괜히 추천하는 게 아니야. 첫화부터 끝까지 디테일 지려 의사들도 추천한 정신병동.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이제 연출이 들어가고 각본이 조금 있고 그래야 살짝 조미료처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 이 소지 이거 기망이라고 봐. 나는 옥수님이 나는 솔로에 나온 거는 굉장히 기망이라고 생각해. 기망행위. 왠지 연예인일 것 같더라. 2020년에서 2022년 딱 작년 5월달까지 소속 배우로 활동했었네. 이거는 사실 기망이라고 생각을 한다. 역시 안 보는 게 맞았다. 한번 봤거든. 한번 보고 와 이거 되게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이유가 있네. 이게 다음 편이 약간 좀 궁금하네. 근데 이제 연출이 아예 안 될 순 없다고 봤고 완전 생리얼은 오히려 노잼일 거야. 근데 이제 약간 조미료처럼 들어가는 그런 거면 좋겠지만 사실 저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거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옛날에 짝이었지 짝. 근데 짝이 되게 흥했었지. 아니, 나는 솔직히 소신발언하자면 뭐 나 혼자 산다도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야. 나 혼자 산다에서 수더분하고 털털한 모습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나 혼자 산다지. 나 혼자 잘 산다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나 혼자 산다를 보고 싶은 거지. 우린 이런 거 뭐 육중환이나 이런 사람들 진짜 하나도 안 꾸미고 정말 리얼 생 리얼을 보고 싶은 거지. 뭐 관찰 예능이 요즘 다 유행이지만 정말 나는 나 혼자 잘 산다 보고 싶지 않다. 좀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옛날에 그 취지랑 안 맞다. 노홍철 나오고 막 그런 시절이 좋았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연예인들이 나랑 별다를 거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에 대한 어떤 그런 투영이라고 봐. 역으로. 결국은 일상이 너무 똑같아 버리고 그러는데 거기서 약간 좀 약간 나랑 가까워짐에 만족하는 나는 그런 감정이 투영됐다고 보거든. 관찰 예능이라는 게 다 그냥 누워가지고 OTT나 보고 누워가지고 그냥 자빠져 자고 그냥 배고프면 라면이나 그냥 양은 냄비에다 끓여 쳐먹고 라면이나 이렇게 먹고 막 그러면서 그냥 트림이나 꺽꺽하고 뭐 그냥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그런 일상을 보내는 연예인들을 보고 그냥 치킨이나 시켜먹고 치킨 먹으면서 그냥 맥주나 한 잔 때리고 그러면서 막 축구 보고 경기 보고 막 좋아하고 막 드라마 보고 막 울고 그냥 우리 일상의 어떤 서민의 삶에 가까워진 모습에 대해서 아 뭔가 거기서 이제 내적 친밀감을 얻어서 좋아지는 거지. 사실 이런 그 관찰 예능에 있어서 여행 다니고 힐링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정보를 주는 거지.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고 계속 그러면 시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털털하고 수더분한 모습이 나와가지고 다 호감이고 다 계속 이제 시청률이 잘 나온다면 이미 그런 방법을 택했을 거라고 봐. 근데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그 안에는 약간 그런 좀
그 서민의 삶에 있어서 좀 가까워진 연예인들의 삶, 나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런 그 욕구가 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되게 욕을 많이 먹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뭐 나 혼자 산다 뭐 가끔 뭐 예전 옛날 거 막 어떤 조연 배우들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시장 장 보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집에서 그냥 뭐 찌개 같은 거 끓여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게 나온 산이지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예능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진짜 이거는 생 일반인들이 나오는 거잖아. 아 근데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봐. 나는 이미 연애 활동도 중단했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거는 오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진정성을 누가 알겠어. 근데 이제 병 느껴지지. 이거 병 느껴질 수밖에 없지. 왜 아까부터 기망 그래? 기망이라는 그 저 말이 잘못됐어? 기망하다.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기망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남을 속여 넘기다가 그냥 기망하다도 있고 기만하다도 있고 한 건데 왜 자꾸 뭐 어떻게 막 나를 그 베베 꼬울라 그래? 기망도 되는데 계속 자꾸 뭐 기망 크크크 기망하다 그 기망이 무슨 뜻인 뭐 이러는데 내가 약간 좀 성지고 출신으로서는 맞지 않는 어휘를 써서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비꼬는 게 아니라 제가 출신과 뭔가 이렇게 최종 학력이나 가방 끈의 길이가 이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똑똑한 척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기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좀 뭔가 좀 더 좀 1차원적인 그런 좀 그냥 말을 더 쉽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좀 그런 그 자료가 있었어요. 그 뭐 못 배운 유튜버들 고졸다리 특징 온갖 미사여구 써가면서 똑똑한 척하고 막 이제 허영심에 빠져갖고 그게 코트다 윤루카스 코트 뭐 좀 그런 이제 비유를 해갖고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더라고. 아무튼 예, 사람은 좀 겸손해야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 말고 또 뭐 더 뭐 좀 추천해 줄 게 있어요? 아니 국내 OTT. 국내 OTT. 국내 OTT. 뭐 아까 뭐였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OTT 그런 거 나오던데. 그냥 제목만 쓰면 되나? 아 최악의 악은 좀 정말 볼만해요. 최악의 악은 나는 오히려 무빙보다 더 좋았던 게 최악의 악이었다. 예, 좀 뭔가 조폭물에 대해서도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은 항상 같은 얘기를 해. 뭔 얘기를 하냐? 이거 조폭 미화물 아니야? 미화물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딱 보면은 뭔가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떨어져. 그냥 그런 부분에서 그 뭔가 마지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 재밌어. 난 무빙보다 더 재밌었어.
밝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빙이 좋겠지. 근데 좀 약간 어두운 것도 좋아하고 조금 잔인한 것도 좀 보고 약간 좀 그 자극적이고 어둡고 다크한 것도 그냥 무리 없이 볼 정도가 된다면 최악의 악도 훌륭한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질질 끄는 느낌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져. 12부작으로.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 뭐 질질 끄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일단 최악의 악이 좋았던 점은 지창욱. 지창욱 배우에 대해서 되게 그 좀 편견이 있었거든. 뭐 조작된 도시 때문이었어. 조작된 도시 이것 때문에 와 뭐야 이거 이랬는데 지금도 조작된 도시가 평점이 8점이 넘는다는 게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이거는 거의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급이라고 생각을 해. 조작된 도시는 디테일도 없고 뭐 그냥 각본도 개 엉망진창에다가 개연성도 없고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더 불쾌했던 것 같아. 8.56 이 평점이 조작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작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물론 큰 기대 없이 보기도 했지만 이건 조작된 영화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니값을 한다 해가지고 아 별로 되게 별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최악의 악 드라마에서 나올 때 이 지창욱 연기가 굉장히 좀 이 배우가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 욕심 있는 배우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사냥개들은 정말 그 개연성도 없고 그냥 딱 전형적인 그냥 뭐 그러니까 유치한 10대들 좋아하는 웹툰 딱 그런 느낌? 요거는 진짜 그래도 사냥개들보다는 저기가 더 나았어. 소년시대가 더 낫다. 커넥트는 사실 안 보고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막말하는 것 같긴 한데 기생수 좀 파쿠리? 기생수 파쿠리 버전 같은 느낌? 그런 느낌. 택배기사는 좀 엉망진창이었고 한강은 이제 B급에 권상우 배우님이 나와가지고 그냥 애초에 그냥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권상우 배우님이 이제 그 필모를 지금 보면은 계속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난 진짜 옛날에 그 명성은 그 시대적인 어떤 흐름 때문이었는지 어쨌는지 연기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것 같아 나는 사실 오히려 이제 권상우님보다 김강우님이 더 나은 것 같은 느낌. 원래 미꺼배 하면 항상 김강우님 얘기 나왔었거든. 무빙은 이제 출연진도 화려하고 너무 좀 이제 그런 정말 그 대작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뭔가 이제 마지막에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 무빙 보면서 거슬렸던 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학교에서 저기 할 때 조명을 너무 이상하게 써가지고 그냥 저녁인데 저녁 같지가 않고 뭔가 백열등이 배우들 이마에 비추면서 그게 너무 그 CG도 너무 어색하고 어떻게 이런 수준이라면은 정말 어떻게 이러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 무빙은 다 본 입장으로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종이의 집은 그냥 뭐 내 원작을 다 봤던 입장에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망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질란테. 그리고 비질란테는 이제 그 사적 제재잖아. 낮에는 이것도 이제 웹툰 원작이지. 뭔가 이제 웹툰 원작이 좀 난 좀 지겹다고 좀 느껴지고 그래. 근데 막상 보면 또 모르겠지. 비질란테도 뭐 재밌다고 한 사람도 있는데
일단 이 경찰의 이중생활,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도 질리는, 사실 최악의 악도 그 딱 그 물이라 그러잖아. 뭐지? 언더커버 장르라 그러잖아. 뭐 조폭이랑 경찰이랑 바뀌어 갖고 우리 그 알고 있는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신세계. 근데 그 신세계도 그 사실 이제 원작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카피한 거야. 그 무간도라고 있어. 무간도 이제 미국 버전이 또 디파티드. 디파티드 맞나? 그 디카프리오 나왔던 거. 또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그냥 좀 뭔가 그 편견 때문에 정말 사람이 편견이 무서워. 막상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야, 나 비질라한테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또 할 수도 있는 거야. 일단은 뭐 최악의 악 같은 경우도 막 추천해줄 때 아씨 뭔데 그게 뭐? 바로 정신병동.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해가지고 최악의 악 이제 처음에 이거 보고 야 뭔데 검색을 딱 봤어. 아, 또 언더커버물이야? 또 신세계 파쿨이야? 또 무간도 파쿨이야? 아 진짜 정말 한국 드라마 이제 작가들은 웹툰 아니면 드라마 못 만드니? 혹은 약간 좀 뭐 정말 창의력이라곤 일도 없다. 야, 왜 나는 그 더글로리 이후로 뭐 그렇게 확 오는 게 없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또 괜찮았어. 재밌었어. 최악의 약은 그러니까 웹툰이 원작인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흥행 공식 같은 거야. 이미 흥했고 잘 됐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웹툰 원작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OTT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질리는 거지. 그래서 학원물도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게 좀 너무 좀 싸대기 마렵나? 너무 일방적인,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들어가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불편한가? 난 사실 이제 곧 죽습니다도 안 볼 것 같아, 솔직한 말로. 왜냐면 죽음에 대해서 좀 약간 능멸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쉽게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갑자기 무슨 죽음의 화신이 와가지고 뭐 네가 그러면은 여러 명의 삶을 살아봐, 너도 이제 역지사지로 한번 느껴봐 하고 막 이제 유튜브로 잠깐 본 그 요약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 삶을 사는 거야. 이제 환생물도 개지겹고 좀 그래가지고 막 너무 이제 막 뭐 머리 총 쏴버리고 이렇게 또 죽이고 또 살아나서 다른 삶을 또 살고. 나 진짜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방식만 다를 뿐이지 계속 그걸 우려먹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야. 나는 사실 안 볼 것 같아, 솔직한 말로. 그 마이데모는 의자에 앉혀놓고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그냥 눈 억지로 뜨게 만드는 거, 소우 같은데 나오는 거 막 고문 기구 있잖아. 눈 이렇게 벌리게 해가지고 그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그 정도면은 마이데몬 보겠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은 뭐 100번 양보해서 이제 곧 죽습니다는 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아 그래 그 정도야? 알았어 하고 볼 것 같아. 운수 오진 날 재밌었어. 운수 오진 날은 생각보다 괜찮았어. 일단은 좀 그 영화를 이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배우력이 일단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검증이 된 배우들 를 써서 축이 너무 좋았어. 조금 약간 좀 개연성 떨어지고 조금 이상한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도 웹툰 원작이긴 한데 일단 배우들이 좀 잘 끌고 갔다고 생각을. 왜냐면 유연석도 연기가 와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했고 뭐 그래서 나는 운수 오진 날은 괜찮았다고 생각해. 이분이 그 코평식인가요?
더 뭐 없지? 어. 더 이제 뭐 얘기해야 될 건 없는 것 같아. 사극은 뭐 아예 그냥 안 본다 그랬었고. 웰컴 투 삼달리? 이거 약간 언럭키 맨도롱 또또도 아니야? 이런 얘기 하면 또 안 되나? 언럭키 맨도롱 또또 플러스 언럭키 우리들의 블루스 아니야? 어? 어. 절대 내 취향이 될 수 없어. 어. 자, 어디 내용 일단 요약. 정신병동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한라산 자락 어느 개천에 난 용 같은 삼다리. 어느 날 모든 걸 잃고 곤두박질 치며 추락하고 개천을 소중히 지켜온 용필과 고향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숨을 고르는 이야기. 사랑을 찾는 이야기. 언럭키 맨도롱 또또 플러스 그 저 뭐냐 그 손석구 나왔던 거. 손석구 여기 이거 봐 방송. 나의 해방일지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아, 하긴 나의 해방일지는 손석구는 저 적이었으니까 조폭이었으니까 뭐 그런 적은 아니고 그러니까 언럭키 발리에서 생긴 일이지. 아니야? 약간 삼각관계 그려지는데 뭔가 썸네일 보면은 악의 마음을 잇는 자들. 악의 마음을 잇는 자.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뜨린 동기 없는 살인이 급증하던 시절 최초의 프로파일러가 아 나 지금 너무 재미지다. 나 너무 좀 이거에 또 빠져버렸다. 약간 이거 되게 재밌다고 추천해준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막 프레임 씌워가지고 언럭키 뭐 아니야? 이러는 거 지금 딱 썸네일만 보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 김래원 그 영화 중에 졸라 옛날 미스터 소크라테스 언럭키 미스터 소크라테스 아니야? 아 알지 완전 다르지 사이코패스 약간 분석하고 약간 그런 거네. 무조건 따면서 도파민 생성하는 이 자식이고 전두엽 시옷 비읍 폭포 수준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 요게 작년에 나왔던 거구나. 김남길. 공포에 그러니까 좀 그 동기 없는 살인에 대한 이야기지. 근데 그 사이코패스 다루는 영화 중에 엄청 아 드라마 중에 엄청 유명한 미드 하나 있는데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 마인드 헌터. 그래 마인드 헌터. 다들 어퍼컷으로 봤구나. 마인드헌터 K버전 K마인드헌터 아니야? 어. 지금 일단 OTT 라인업으로서는 소년시대가 가장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 어. 학원물인데 너무 이렇게 막 다크하지도 않게 너무 밝지도 않게 이렇게 그려낸 소년시대가 지금은 가장 볼만한 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곧 죽습니다. 요거 운수 오신 날 좋았고 유유백선 또 뭐야? 하, 이거 언럭키 헬보이지? 뿔났네. 빨갛네. 아, 장난이고. 이거 알아, 유유백서. 이것도 그 애니 원작이잖아. 만화 원작, 유유백서. 선행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불량 청소년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유스케라는 이름의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떤 그 죽게 돼 모종의 어떤 이유로. 근데 자기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하늘에서는 얘를 이제 악인으로 낙인 찍었었던 거였는데 얘가 이제 그 어떤 꼬맹이 하나를 구하려고 이제 저 뭐 좀 희생정신을 발휘해. 그래가지고 약간 염라가 얘를 보고 어? 일마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야 얘 좀 뭔가 다른 선택을 한 게 보통 악인이면은 그렇게 행동 안 하는데 넌 좀 이상하네? 뭔가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얘를 가지고 이제 데려와갖고 이제 얘기를 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가 뭐 요게 내가 쫓아줄 테니까 나를 다시 살려줘. 그래가지고 이제 영혼이 다시 얘 이제 죽고 장례까지 다 치르고 이제 그런 와중에 갑자기 영혼이 다시 몸에 들어가가지고 뭐 요게 해치우고 뭐 그런 내용이야.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얘가 좀 퇴마사로서 활약하는 그런 내용이야. 일본 거고. 보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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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 언럭키 요괴워치라고. 그래 아무튼 뭐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와버렸죠? 그래 옥순 얘기 나왔다가 이렇게까지 돼버렸네. 옥순 얘기 나왔다가.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가버렸다. 언럭키 붙여서 폄하하는 거 대충 그냥 다 본 것처럼 이렇게 넘겨짚는 거 개웃기도 하고 나도 그거에 꽂혀가지고 좀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밌게 봤던 거에 약간 좀 재밌자고 이제 한 거니까 뭐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건 왜 카페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거지? 동전 A가 굴러서 동전 B의 오른편에 왔을 때 어떤 모양일까요? 뭔 말이야? 동전 A가 굴러서 동전 B의 오른편에 왔을 때? 그러니까 그냥 그 이동 방향이 이렇게 됐다는 거지. 오른쪽으로 굴렀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저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했을 때 모양 거리 측정 뭐 그런 거잖아. 말장난 아니야? 얼만큼 굴러가는지? 어. 이거 말장난 같은데? 정답은 1번이라고? 아, 그러네. 이 동전 그 이거 좀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 같은데, 그지? 아니야? 맞잖아. 이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수학을 너무 못해서. 와, 이걸로 댓글 엄청 많이 달렸네. 직접 해보면 된다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맞췄다 그래서 IQ 이상 100을 누가 수료해 주나? 누가 칭호를 수료해 주지? 어. 누가 그 업적 기려 주지? 의미 없어. 전에 딱 그 3일 전 그때 걸로 왔네. 와, 자료 엄청 많이 올랐었네. 이 중에 가리고 가려서 본 게 이거임.